저희는 옵씬이라고 하는 팀이고요. 옵씬은 원래 잡지입니다. 옵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따라서 뭔가 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다루는 잡지이고요. 이 잡지를 읽는 이 체험 자체를 공간으로 펼쳐내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옵신 자체가 처음부터 그 책의 형식이란 무엇인가, 혹은 뭐 공연 예술의 형식이란 무엇인가,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였어요. 1호에서부터 뭔가 책의 각종 기능들, 뭐 주석이라든지 페이지 넘버, 뭐 러닝 헤드 등등의 요소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체해서 따로 모아서 싣는다든가 뭐 이런 실험들을 계속 했었거든요. 그 실험의 연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간을 사람들이, 관객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관객을 어느 정도 안내해 주는 체계가 필요해요. 마치 책에서 페이지 번호가 있고 뭐 제목이 있고 표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 공간에 적용을 하긴 하는데, 사실은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잘 몰라요. 저희 아직도 잘 모르고, 이게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그냥 길을 잃고 중간에 흥미를 잃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. 그걸 모르는 상태라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. 미술관에 대한 뭐 사유를 하다 보니까 과거 시대의 특별한 순간들을 재방문하기도 해요. 예술이 사회를 번역할 수 있었다는 그런 순진한 그런 로맨틱한 시대의 많은 텍스트들, 또 아까 얘기한 로잘린드 크라우드 그런 텍스트,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오늘날 미술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사실 공부하는 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사실 이 작품을 임했습니다.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뭐 지나치기 쉬운 공간들, 근데 일상적이고 또 어떤 특정한 용도를 갖지 않는 공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보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재해석했습니다. 저희가 연출을 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로 연출된 것인지,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그냥 있는 건지, 허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도록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.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어쨌든 장소를 볼때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. 외관과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직 물질로 남아있지 않은 어떤 그런 그 기억의 형태, 어쩌면 어떤 유령 같은 어떤 형태로서 공간의 존재감에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보이드라고 하는 게 공백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무효화되고 취소되고 어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, 형태가 있었지만 어떤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, 하지만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효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,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보고 싶었습니다. 어느 한 페이지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 햇빛의 그림자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알고 있어요. 이미 날씨가 흐린 날은 그 자리에 그림자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저희는 궁금해요.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전시를 100명이 봤으면 아마 100명이 다 다른 거를, 물론 해석도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조건들의 계속 유기적인 변화들 때문에 다른 걸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명속적인 그런 다른 오브제나 이런 작품들하고의 큰 차이고, 저희 예술, 저희가 취하고 있는 예술 형식 자체, 퍼포먼스라는 형식 자체에도 그런 점에서 저희는 가장 흥미로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